안녕하세요. 예. 아저씨 이거 웬일인겨? 저 서울서 이 사람들 따라왔어. 아 아시는 분이세요? 진짜 오래간만이네. 35년 됐다. 저를 본 적 있어요? 배우고서 봤잖아, 동이동에서. 저를요? 언제? 동이동에서. 언제 뵀어요? 아, 그게 닭발 딱 내민다, 야. 고마워. 저 바지물 아니에요? 바지물 아니에요? 모르는 사람이 저를 표현한다. 아니 안녕하세요. 아저씨 이거 웬일인겨? 저 서울서 이 사람들 따라왔어. 아 아시는 분이세요? 아, 진짜 오래간만에.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. 아직 보네. 저를 본 적 있어요? 배우고서 봤잖아. 이게 고향 사람인가 봐? 여기서. 저를요? 언제? 고마워. 저를 표현한다. 아니 나도 뵌 적이 없는데 괜히 안 해쳐 35년 만에. 아니 근데 저는 그렇다 쳐도 아시는 분 아니에요? 아 모르는 사람인데 반갑게 해줘야지. 아 그래서 그러지. 처음 보시는 거죠? 예. 예. 네. 아이 나 참. 아니 그리고 보통 오리발이라고 하지 않나요? 닭발을 의미하고 하시는 거. 저것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러니까요. 사람. 그러니까요. 아, 아 그래도 인사 저렇게 또 뭐 반갑게 해주시니까. 아이 나 너무 아 가르치는 뒷모습이 어쩜 저렇게 재밌는지. 예. 그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? 47년 됐어요. 뭐? 37년. 37년. 많이 놀라셨어요. 아, 뭐? 37년 됐어요. 서로의 좀 첫인상이 어떠셨어요? 우리는 아버님이 네. 제가 좋다고. 그러면 기양 씨 아버님이? 아니요. 우리 시아버님. 송식, 아, 시아버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? 네. 이제 중매가 왔는데요, 네. 아버님이. 니는 저 여자 놓치면 안 된다.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. 아~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저도 너무 순진해가지고 모르고 예. 뭐 그럴 저기가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맺어줘가지고 아, 좀 약간 살았... 약간 섭섭하시네요. 뭐, 뭐 아니 그 약간 섭섭하시네요. 약간 보시는데 지금. 그냥 살았는 거예요. 그냥 살았다고요? 예? 아니 그래도 우리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것도 잘 몰랐고. 아니 그래도 아, 그래도 딱 봤을 때 아니, 처음 느낌이. 그래 착하니까 그냥 참고. 우리 저기 사장님 송식 씨는 어떠셨습니까? 기양 씨가 그 당시에 처음 딱 봤을 때. 예. 아니다 생각했지요. 네? 아니다 생각했지. 아니다라고 생각했죠. 못생겼다고.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요? 그랬고요. 아, 진짜로요? 또 네. 손을 또 봤대요. 나보고. 아, 뭐야? 네. 아니 잠깐만. 아니 두 분의 연애가 상당히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스펙타클합니다. 아.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막 서두르셨어요. 빨리 진행해가지고 5월달에. 네. 만나가지고 10월달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. 아, 그럼 서로 뭐 데이트나 이런 것도 많이 못하셨겠어요? 데이트도 별로 못했죠. 그래 내가 우리 친정어머니 보고 네.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가라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야야 착하면 되잖아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이 잘 보신 것 같아요. 아니, 그냥 크게 소관성이고.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두 분 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 아니에요? 예, 예. 그런데도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예. 맞춰가면서 살게 됐다고. 저도 결혼했지만 잘 모르겠어요. 서로가 그렇게 뭐 너무 열렬히 사랑해도 뭐 진짜 헤어지는 또 경우도 있고. 예, 우리는... 서로가 또 아 이게 뭐 좀 별론데 라고 예,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예, 정이 생기고 또 맞춰서 이렇게 또 예, 살아가는 예, 경우도 예. 있고. 내가 기양 씨를 사랑하는 이유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. 예. 특히 기양 씨의 뭐 매력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. 글쎄 매력을 어디서 찾노? 아니 매력 아 나 참. 아 이럴 때 하나 꺼내놓으셔야지 매력을 어디서 찾노라니요. 심을 보고 싶었어요. 아 그래요? 오늘 보니까 어때요? 오늘 보니까 어때요? 얘기해요.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. 민건 군 얘기해요. 저는 조세호 씨 사진은 봤는데요. 유재석 씨 얘기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해가지고. 아, 비중이 10으로 치면 몇 대 몇이었어요? 7대 3. 아주 나왔어요. 많이 올랐다. 8대 2. 7대 3. 아, 많이 올랐네. 아, 그러니까. 아, 두 분 혹시 저
여자친구 있습니까? 저는 모쏠입니다. 아이 뭐, 아 이제 중2인데 뭐, 그 뭐 모쏠이라고 얘기를 해요. 민건군 혹시 있어요?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요,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? 아니, 얼마 전에 헤어져서. 미안해요, 우리가 또. 슬픈 얘기군요. 그거 좋아요? 슬픈 얘기. 아니요. 목소리니까 헤어져. 잠깐만. 목소리 헤어지는 많이 것 같잖아. 아니요, 지금. 제가 긴장하면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. 그래요? 네. 혹시 이별의 이유를 살짝. 그 같은 학교인데. 네. 다른 반이니까. 네. 이쪽 반에서 다른 여자애들이랑 있는 게 걔가 질투가 나서. 아 그러면 학교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서로 아는 척 안 합니까? 아는 척 해요. 어떻게 해요?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. 어 그래요? 되게 쿨한 사이다. 보통은 이제 헤어지면 학교에서 만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거나. 아 예를 들면. 아 요즘 그렇게 안 하지.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. 이게 보고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예를 들어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면 되지. 재수아. 안녕. 그 정도면 되지. 아니요. 하고 딴 데 보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. 오늘도 자전거 타고 가다 눈물 흘리고 하는 거 아니죠? 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퀴즈 날이니까 오 좋아 화요일 좋아